20대 후반이 되는 과정에서 고쳐야 할 습관들, 너무 탄력이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제 피부를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크게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쓰자마자 내 피부에 탄력이 채워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얘를 챙겨 먹은 그 시점부터 붓기가 진짜 쫙쫙쫙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20대 중반이 되니까 뭔가 내 신체에서 이게 변화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관리를 시작하면 좋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까지는 제가 찍어본 적 없었던 그런 주제의 영상들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약간 나름대로 좀 자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27살이 벌써 됐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이가 20살, 21살 이때쯤에 시작을 해서 점점 제 이 외모의 변화라든지 겉모습의 변화를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지켜와 보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자부할 수 있는 건 지금 나름대로 되게 피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자기관리를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코수술을 해가지고 이 외모의 변화가 생긴 것도 조금 있지만 이제 그거를 떠나서 20대 초반에는 몰랐던 것들, 그래서 20대 후반이 되는 과정에서 좀 시작을 한 고쳐야 할 습관들 같은 거를 되게 깨달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뭔가 어떤 습관들을 고치면 좋은지 같이 얘기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19살 때부터 정말 약간 사갔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피부 관리도 안 할 때고 메이크업도 진짜 희한하게 하고 다닐 때고 제대로 가꾸는 법을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23까지는 사실 제가 제 나이로 안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제가 확실히 26쯤 되면서 관리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저를 되게 제 나이보다 되게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는 민증검사까지 해주셔가지고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너무 늦었나? 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게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절대 지금 늦었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일찍 관리를 시작하면 좋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피부 관리예요. 여러분 이거 약간 뻔한 얘기긴 하지만 피부 관리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도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일찍, 그리고 피부가 좋을 때 피부 관리를 시작을 해주면 우리가 한 살 한 살 뭐 나이가 먹어도 쭉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트러블도 있지만 수분 관리랑 탄력 관리.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영상이 21살 때 얼굴이에요. 근데 얼굴보다 이때 피부를 보면 확실히 진짜 피부 관리를 못한 티가 나거든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좀 얼리 안티에이징이잖아요. 진짜 어린 나이부터 안티에이징, 이 탄력 관리를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곤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피부에 관심이 되게 많아지면서부터 알아가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피부에 탄력이 생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부 밀도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점 피부에 있는 콜라겐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부 밀도도 저하가 되고 탄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어느 날 제 민낯을 딱 보는데 너무 탄력이 없이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제 피부를 보고 너무 제가 충격을 크게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피부 밀도가 좋은 피부는 어떻냐면 외부에서 여러 자극이 와도 그 자극을 좀 이겨내고 저항하고 원래 피부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 있는 피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슬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팔자주름이랑 눈가주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피부 밀도가 좀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피부의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진짜 많이 공감하실 텐데, 진짜 이게 1년 1년이 지날수록 내가 자고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너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피부의 밀도가 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 피부 밀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잔주름도 옅어지는 건 진짜 당연하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다던 이렇게 축 늘어져 있던 이런 피부들이랑 이 모공들이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되돌리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20대 소중이 분들부터 우리 40대 소중이 분들까지 이거를 보는 순간 시작해도 늦지 않았거든요. 제가 정말 꾸준히
써온 탄력 세럼이 있는데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이라는 거예요. 어? 레티놀? 레티놀 그거 자극적인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제품을 받아보기 전에 제 피부 너무 예민해서 레티놀 안 맞아요라고 하고 한번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오페잖아요. 이 아이오페의 제품력을 너무 약간 좀 맹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이오페에서 레티놀이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던 제품인데 진짜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피부의 탄력이 높아지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한 달 동안 제품을 길게 테스트를 했는데도 전혀 제 피부에 자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제품은 우리 또래 분들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한테도 진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레티놀 제품들이 소량씩 늘려가면서 내 피부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오페 레티놀은 진짜 그런 거 1도 필요 없고 처음부터 그냥 막 발라도 돼요. 어머님들이 솔직히 소량씩 늘려가면서 바르기 너무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은 어머님들한테도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2주 정도 정도를 쓰면 이제 효과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세럼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레티놀 제품을 안 썼던 피부여서 그런지 이거를 쓰자마자 내 피부에 탄력이 채워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3일 정도를 사용하면 피부 결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특히 더 효과를 봤던 부분은 뭔가 확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모공이 되게 잘 보이는 피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 결도 망가지고 탱탱해 보이는, 차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를 바르니까 진짜 이 모공들이 좀 좁혀지면서 조금 탄력이 생기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딱 정면에서 봤을 때 같은 조명인데도 이 빛을 받는 포인트가 다른 거 뭔지 아시죠? 되게 예쁜 애플존에 탱탱하게 차오르게 그렇게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민낯인 상태에서 뭔가 피부 결 자체가 되게 보들보들해진 느낌? 그거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바로 느꼈지만 2주 정도는 최소 사용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을 진짜 딱 나이트 케어용으로 발라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는 게 아닌데도 효과를 되게 많이 본 케이스여서 나는 효과를 더 많이 보고 싶다, 낮에도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선크림을 같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이 되게 제형 자체가 유분감 없는 로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 피부가 되게 무거운 게 싫다 할 때는 그냥 수분 세럼 하나 바르고 이 위에 로션처럼 이 레티놀 세럼 하나 딱 바르고 마무리 해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발라줘 충분히 수분감도 채워주고 탄력도 채워주고 건조한 느낌 없이 나이트 케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놀랐던 게 이 안에 피부결, 피부톤, 모공, 주름 등등 노화, 징후 개선이 20가지나 된대요. 그래서 뭔가 이거 하나만 발라도 딱 진짜 그만큼의 효과를 봤던 거구나 확 그게 느껴졌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피부 밀도를 좀 쫀쫀하게 만들어줬으면 이걸 유지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이 제품은 사용하다가 2주 동안 중단을 해도 효능이 쭉 유지가 된다라는 인체 효능 실험 결과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극찬을 하고 있는 이 제품을 진짜 좋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오늘 밤 12시까지 올영 세일 중에만 최대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꼭 구매하셔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너무 적극 추천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팩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팩 종류는 딱히 상관은 없고 그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수분 위주의 팩을 자주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20대 중반이 되면서 그제서야 약간 마스크팩을 하는 중요성을 좀 깨닫고 뭔가 피부에 자극을 받았다 아니면 피부 온도를 낮추고 싶다 그리고 수분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마스크팩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냉장고에 진짜 팩을 종류별로 쟁여놓고 쓸 정도로 그렇게 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초 관리를 떠나서 스페셜 케어를 하고 싶을 때 진짜 마스크팩만 한 게 없거든요. 일주일에 진짜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거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체형 관리인데 진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한 고등학교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되게 많이 저려서 한번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완전 이렇게 휘었더라고 C자로. 그게 이제 다리가 저린 것까지 가서 엄청 고생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원인이 다리를 꼬고 앉는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허리가 휘어서 정말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휘어버리면 정말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물리치료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고 바로 이걸 고쳤어야 됐는데 제가 또 요거에 대해서 망각을 하고 살다가 진짜 20대 중반이 되니까 뭔가 내 신체에서 이게 변화가 확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 꼬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는 습관이라든지 어깨를 좀 말아서 다니는 습관이라든지 또 거북목 이런 습관 그리고 잘 때 옆으로 자는 습관 이거는 진짜 고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얼굴 비대칭으로까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다리를 당장 꼰다고 당장 틀어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계속 꼬면 우리 몸이 그거에 맞게 점점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팔자주름도 심해지고 어깨가 점점 굽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옆으로 항상 누워 자서 체형의 변화들이 생긴 거였어요. 잘 때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게 하고 자면 어깨가 말려있는 게 약간 펴지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지만 잘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정자세로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꾸준한 운동.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 운동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꾸준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진짜 꼭 꾸준한 운동을 습관화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내가 운동을 못 하겠다 싶으면 걷는 습관이라도 꼭 들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좀 걷는 시간이 확실히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사실 걸을 일이 되게 많이 없거든요. 계속 앉아만 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다리에 붓기가 진짜 다 가면서 붓기를 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체에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다리가 되게 많이 붓기 시작해서 그 부종이 굳어서 살로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리를 마사지하는 습관이라도 들이세요. 진짜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체력이 탄탄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진짜 고생 안 해요, 여러분. 최근에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필라테스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도 와 내가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내 온몸이 아파서 안 되겠다. 진짜 그 심정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필라테스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몸이 다 굳어져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세네 번이라도 필라테스 같은 몸이 좀 유연해질 수 있는 운동들을 하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 내가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되게 유명했던 게 있잖아요. 운동을 되게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과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의 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었는데 진짜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몸의 탄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반면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제 그냥 그대로 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탄력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꼭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 이너뷰티 열심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영양제랑 뭐 콜라겐, 비타민 등등 있는데 제가 이너뷰티를 꼭 섭취를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포 애프터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외적인 거와 관련된 이너뷰티뿐만 아니라 그냥 영양제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 붙는 체질이라서 그 붙는 거와 관련된 이너뷰티들을 챙겨 먹어요. 근데 일단 얘는 성분 자체가 붓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호박 추출액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이라서 저는 이거 아침마다 먹거든요.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그래서 내가 되게 잘 붓는데 나는 약 같은 거 챙겨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챙겨 먹는 건 콜라겐. 콜라겐은 사실 제가 막 이것저것 지금 먹어보고 있는 그런 상태기는 한데 제가 지금 한 세 박스 정도 비운 콜라겐이 있거든요.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오렌지. 여기에는 오렌지 농축액이랑 가수분해 PC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가수 분해물 이렇게 들어있는데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사서 먹었던 건데 이 진짜 이 제품을 먹고 안 먹고의 피부 상태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먹을 때는 피부가 딱히 막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를 귀찮아가지고 며칠만 안 먹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똑같은 기초를 바르는데도 되게 정말 묘하게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피부 이런 수분에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강추하고 싶은 요
원퀵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코수술 붓기 뺄 때부터 지금까지 네 통째 비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친한 언니가 제가 붓기가 너무 심한 제 모습을 보고 소윤아 이거 진짜 유명한 제품인데 한번 먹어봐. 내 친구들이 이거 진짜 좋대 해서 검색해서 바로 그날 쿠팡에서 이제 구매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먹을 때는 한 통까지는 잘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 있잖아요. 저는 특히나 코수술 붓기를 이제 영상으로 남겨놨다 보니까 그 붓기가 빠지는 과정들이 영상에 다 남겨져 있잖아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얘를 챙겨 먹은 그 시점부터 붓기가 진짜 쫙쫙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기능식품인데 비타민C랑 아연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몸에 이런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해주면서 부종을 조금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먹고 나서 진짜 다리가 말랑말랑해졌어요. 어쨌든 요거는 여러분 나이대 상관없이 내가 진짜 온몸에 좀 부종이 많다, 나는 좀 잘 붙는다 싶은 사람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거 외에도 저는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제들도 섭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약국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나 제가 꼭 필수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루테인! 루테인을 꼭 먹어요. 근데 루테인은 진짜 먹었을 때 여러분 한 번만 먹어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카메라 렌즈도 많이 보고 조명도 많이 받고 렌즈도 많이 끼고 화장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눈이 되게 많이 피로하잖아요. 근데 진짜 얘는 한 번만 먹어도 눈이 뭔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먹고 나서 일정 기간 끊어줘야 된대요. 루테인을 한 박스 보통 사잖아. 그러면 한 박스를 먹고 한 달 정도 쉬어준 다음에 이제 또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두피 관리. 우리 두피도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두피는 우리 얼굴이랑 너무 연관이 깊기 때문에 두피 열감을 낮춰주는 관리라든지 아니면 두피의 유분을 좀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관리라든지 이런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두피의 열감만 낮춰줘도 탈모가 되게 좋아진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사실 두피 관리랄 게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두피 스케일링 자주 해주고 두피 열감 낮춰주는 제품 써주면 돼요. 그리고 샴푸도 여러분, 샴푸도 다 똑같은 샴푸가 아닌 거 아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중에서 한 4-5일 정도는 데일리 케어로 그냥 일반 수분 샴푸 사용해주고 그 외에 2-3일 정도는 그 탈모 완화에 좋은, 각질 제거에 좋은 그런 약간 화한 느낌이 드는 그런 샴푸를 써주거든요. 진짜 머릿결 관리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머릿결보다 두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고 두피 앰플 같은 것들도 좀 꾸준히 발라주면서 두피에도 수분을 채워주면서 열감을 낮춰줘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피만 좀 촉촉하게 잘 유지를 해줘도 우리 피부 자체가 되게 탱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스타일링과 나에게 맞는 메이크업이에요. 저는 불과 3-4년 전에 메이크업만 봐도 되게 촌스러워요. 뭔가 제가 더 늙어 보였던 이유가 그 메이크업 때문에 영향도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퍼스널 컬러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내가 퍼스널 컬러를 알면 어느 정도 나에게 어울리는 색감이라든지 좀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예뻐 보이는 거에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모르고 살 때는 진짜 톤그룹 그 자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보고 난 뒤에는 꼭 그 컬러만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가장 예뻐야 될 때 어떤 컬러를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조금 받아보고 내가 어떤 컬러가 제일 베스트인지 그리고 어떤 헤어스타일링이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그거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는 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더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뭐 이런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여러 옷을 입어보고 어떤 게 나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지 파악을 해서 더 예쁜 과거 사진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면 좋은 관리들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굳이 이거를 다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저는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셔서 관리하는 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